falling star. You're the getaway car. You're the line in the sand when I go too far. You're the swimming pool on another stay. And you're the perfect thing to say. And you play coy, but it's kinda cute. And when you smile at me, you know exactly what you do. Baby, don't pretend that you don't know it's true. Cause you can see it when I look at you. And in this crazy life, and through these crazy times, it's you, it's you. You make me sing your every line, your every word, your everything. You're a carousel, you're a wishing well. And you light me up when you ring my bell. You're a mystery, you're from outer space. You're from every minute of my everyday. And I can't believe that I'm your man. And I get to kiss you, baby, just because I can. Whatever comes out where I will see it through. And you know this part of love can do. And in this crazy life, and through these crazy times, it's you, you make me sing your every line, your every word, your everything.일주일 중 가장 지루 아 맞아 이게 있구나 네. 네 여러분 일주일 중 가장 지루한 요일인 목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루함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하민스 뮤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다른 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바뀌었고요. 이렇게 저희 작업실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가 이제 제가 한 거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데 뭔가 되게 약간 아 노래는 되고 노래는 다 부르고 레이즈들이 좋아는 해주지만 뭔가 약간 레이즈들이랑 멀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면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레이즈한테 더 와닿게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촬영 장소를 이렇게 아늑한 작업실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짜 옆방? 옆에 다락방 같은 데서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는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실에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아직 한 곡 밖에 부르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의 무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레이즈드도 그럴 거라고 믿으며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도 바뀌었지만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제 하미스 뮤직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선 맨 첫 번째로는 뭔가 그냥 레이즈들의 추천곡을 받아서 노래를 불러드린다기보다는 뭔가 좀 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레이즈들과 소통도 하고 또 그 주제에 관해서 제가 생각나는 노래들이나 레이즈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노래를 추천도 해주고 그 노래 또 같이 듣고 또 레이즈들도 저한테 그 주제에 맞는 약간 내가 들었으면 좋을 노래? 제가 불러줬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 약간 그런 노래들로 추천을 받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마이클 부블레님의 Everything이었는데요. 이 노래에 선곡하게 된 이유가 뭔가 이 노래 가사 뜻이 좀 그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약간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당신이 제 전부이고 당신 때문에 제가 노래를 하고 당신 덕에 제가 살아갑니다. 약간 이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약간 그런 되게 사랑스러운 노래인데요. 전 약간 레이즈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이 노래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노래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레이즈는 항상 저한테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니까요. 그런 이유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잠시만요. 여러분들은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사실 옆에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그걸로 이제 우리 레이즈들 댓글 확인하려고 여기다가 모니터를 끼워놨습니다. 보실 순 없지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려야죠. 오늘의 주제는 아마 뭘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방금 첫 곡을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아 맞춰보세요. 아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네. 좋아하는 사람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 위로해주고 싶은 노래, 용기, 뭐지? 아 뭐지? 위로. 아 이제 옆에 나온다. 와. 감사, 위로. 네, 많은 분들이 위로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이번 하미스 뮤직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뭔가 우리는 되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정작 레이즈들한테 이렇다 위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위로에 대한 소통 같은 걸 해보고 싶었어요. 뭐 레이즈는 어떤 상황에서 위로가 필요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위로를 받아봤는데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고 약간 이런 거? 그런 게 엄청 제 얘기도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레이즈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첫 주제는 바로 위로로 정해봤습니다. 위로하면 다들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무슨 얘기? 단어? 얘기? 문장? 뭔가 저는 위로하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되게
원동력? 위로를 받은 덕분에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힘들지 않아 할 수 있으니까 원동력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힐링. 아, 힐링. 맞아요. 위로 받으면 되게 힐링 되죠. 눈물. 맞아요. 위로 받으면 그게 되게 힘들 때 위로를 받게 되면 되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위로해주는 거 어려운 것 같아. 아, 맞아요. 위로해주는 게 되게 어렵죠. 뭔가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도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담아서 위로를 해주고 싶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위로를 할 때는. 위로는 한편으로 부담도 되더라. 아, 맞아요. 그 위로가 혹시라도 내 말 한마디에 뭔가 그 사람이 더 힘을 얻을 수 있을까부터 해서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되게 위로는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위로 받으면 눈물 나. 맞아요. 위로 받으면 진짜 눈물 막 펑펑펑 완전 눈물이 쏟아지죠. 네, 이렇게 레이즈들한테 위로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전 되게 살면서 엄청나게 많이 위로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위로하면 친구. 아, 친구. 항상 친구한테 위로를 많이 받고 진짜 위로를 정말 많이 받고 살아와가지고 앞으로 제가 노래를 통해서 네, 레이즈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게 노래랑 이제 소통이니까 이런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소통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레이즈들을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 하니까 부끄럽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첫 곡도 불러봤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위로에 대해서 조금 짧게 얘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댓글도 좀 읽고 했으니까 이런 각도에서 진행하시는군요. 오, 깜짝아. 오, 안녕하세요. 와,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가야 돼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아, 오늘 혹시 약간 부끄러운 얘기 중이셨나요? 아, 그렇긴 해요. 근데 아, 얘기 끝나고 살짝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음 곡은 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같이 불러주시고요? 아, 그럼요. 아, 제가 뭐 어떻게 화음을 쌓아드릴까요? 화음 쌓아주신다면 너무 궁금했어. 어떤 환경에서 하나. 지금 내가 망치는 거 아니지? 아, 물론 아니죠. 죄송합니다. 물론 아니죠. 레이즈한테 형 얼굴 비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상태가 마이크까지. 네. 좋아요. 저희 이거 소리 출력은 제 스피커에서 되는 건가요? 네. 아, 최첨단 아니죠? 좋아요. 너무 좋아. 관객이 갑자기 많아졌어. 야, 나 너무 못생긴 게 나오는데? 머리가 많이 길렀구나 다들. 토크 타임 좀 할까? 아, 그럴까요? 미안해, 다음 노래 하세요. 아, 괜찮아요. 저는 다음 노래 끝나면 다시 들어올게.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합시다. 왜? 도와주세요. 이제 망가트려 작업실. 아, 또 요즘 한창. 네. 작업 얘기도 하셨어요? 아, 아직 작업 얘기는 아직 안 했죠. 이제 위로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요. 오늘 주제가 위로입니다. 아래로는. 아래가 서운해하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정말 재미없네요. 레이즈는 요즘 레이즈 힘들대? 옆에 또 누구야? 아, 도진. 옆에 도진이가 살짝 저희 구경하다 왔습니다. 요즘 모두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죠. 진짜 여러모로 진짜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죠. 작게는 라온이가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고, 네. 또 조금 더 작게는 하미이도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고. 그렇죠.
또 크게도 많은 것들이 힘든 위로가 되게 중요한 그거죠. 엄청 미안해. 아니에요. 왜요? 옆으로도 옆으로도 서운해한다고 하시는데요? 아 그러네. 레이즈가? 아니 진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레이즈. 산통을 깼죠. 아니에요. 너무 멀다. 그럼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 저기. 아 모니터링. 와 대박 똑똑하죠. 너가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제가 했어요. 아 진짜로? 네. 내 작업실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또 다음 컴백을 위해서 네. 저와 함께 여러 작업을 하고 계잖아. 아 그렇죠. 그걸 함께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레이즈에게 전화할 말. 어쩌면 레이즈에겐 이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이번 그러니까 되게 저희 노래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지? 그 노래는 그냥 엄청 좋잖아요. 노래 네. 노래 엄청 좋은데 가사가 네. 엄청 따뜻해요. 그런가? 이번 가사 왜 따뜻하지 않아? 그 따뜻한가? 그 곡 말고도 뭐 다른 곡들도 따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따뜻한가? 그런가? 저는 되게 들었을 때 따뜻하게 느꼈어요. 되게 그럼 다행이지. 약간 따뜻한 사람이 썼잖아요. 헌신적인 가사잖아요, 약간 뭔가. 무슨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선 넘어. 네, 오케이 여기까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하미스뮤직 하면서 정식으로 약간 게스트. 정식 아니잖아. 정식은 아니지. 같이 게스트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열심히 네. 그 하미스뮤직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아. 네. 또 제가 하민이를 위한 하민이에 의한 네. 그런 콘텐츠 하민이 위에 네. 콘텐츠를 또 네. 선물을 해드렸는데 아 그렇죠 어디 갔어요? 그거가 지금 좋은 방향성이 되어서 이제 하민스뮤직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이다.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좀 뭔가 되게 아늑해지지 않았나요? 다들 아늑해졌다고 말을 해주던데. 되게 모든 입술색이 날아가는 느낌. 빛 때문에 조명 때문에 방송에 여기 있을게 그냥. 아 그래요? 그래요. 이따 올게요. 여기 괜찮은 거겠지? 네 이제 거꾸로 한 거 아니겠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풀킴 선배님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김 선배님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고르게 된 이유는요, 약간 첫 곡으로 불러드린 노래를 고른 이유랑 비슷한데, 뭔가 제가 위로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레이지한테 정말 위로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보답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노래도 같이 뽑아보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 노래 가사도 약간 진짜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가고 싶다, 약간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즈랑 함께 평생 이렇게 영원토록 오래오래 오래 보고 싶고, 오랫동안 함께 제가 레이즈들한테 위로가 되어주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서 레이즈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이 노래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댓글을 잠시 읽어볼까요? 나 이거 맨날 무료로 보는 거 양심에 찔린다. 아우, 저도 레이즈한테 엄청 위로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리고 더 해드려야죠. 좋아, 오래 보자. 오래오래 봐야지. 맞아요, 저희 진짜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위로를 주제로 정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라든지 되게 내가 이 위로를 듣고 좀 이렇게 내가 바뀌었던 적이 있다, 약간 이런 경험이 다들 있으신가요?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제가 진짜 수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위로가, 이제 사실 뒤에서 듣고 계시거든요, 위로의 장본인이. 위로의 장본인이 듣고 계셔서 살짝 부끄럽긴 하지만, 많이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고 하지만, 제가 사실 20살? 말쯤에 약간 노래를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어요. 그때 엄청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었고 좀 노래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좀 많이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규현이 형이 라온이 형이 그때는 규현이 형이었죠. 한번 전화를 해줬었어요. 연락을 하다가 그 토크 있잖아요. 그 키역 토크 그걸로 통해서 연락을 하다가 이제 고민 같은 거를 어쩌다 보니까 진지한 얘기를 하게 돼서 고민 같은 거를 털어놨었는데 바로 전화를 줬어요. 규현이 형이. 그래가지고 그 전화 딱 받고 제가 그때 놀이터에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막 무슨 일 있냐 막 걱정돼서 그런다 막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털어놨었죠. 그래서 그때 규현이 형이 그거 들으면서 되게 묵묵하게 계속 다 들어주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해줬던 말이 아 너 진짜 잘하고 너 목소리 진짜 좋고 하니까 포기하지만 마라. 내가 어떻게든 너를 평생 노래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20살이었고 그때 규현이 형의 나이가 22살이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잖아요. 어리고 무책임했죠.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진짜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덕분에 이제 노래 포기하지 않고 쭉 노래 불러서 결국 그 다음 해 여름에 이제 규현이 형이 자기랑 같이 하자 이렇게 말을 해줘서 이렇게 ENY가 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진짜 엄청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날 규현이 형한테 부끄럽네요. 규현이 형한테 연락을 안 했다면 아니면 규현이 형한테 그날 전화를 안 했다면 뭐 위로를 못 들었다면 좀 제가 이 자리에서 레이즈한테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해드릴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되게 나갈 각 못 잡게 하시네요. 미안해 무드 한참 올랐는데. 아 여러분 저 이제 연습을 하러 갈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메인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보면서 또 저희 뒤에서 쭈글 앉아서 울고 있었어. 아 그래요? 혹시 제가 부산에서 불렀던 거 듣고 또 영감 받으셔갖고. 아 부산에서 이 노래를 부르셨나요? 야 너무한다 너 진짜. 야 부산에서 불렀나요? 야 형이 이거 부산 이벤트 때 아카펠라를 불렀잖아. 아아아아 너 이렇게 할 거야 나한테? MR에 한 것만 생각했죠. 그치. 아 약간 뭔가 그 잔잔한 파도와 맞죠 풍경과 ENOT의 어떤 그 설렘이 합쳐져서 너무 정말. 아 그리고 또 이 노래 제가 맨 처음에 이 노래를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그 한번 형이랑 어빈이랑 같이 부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빛나는 라디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불렀던 게 생각이 나서 그 영상도 많이 보면서 참고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저는 이 말만 하고 갈 건데 네. 전 사실 그날 전화했을 때 그렇게 그대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진짜 아끼는 동생이 노래를 포기하게 되는 게 너무 두렵고 왜냐면 제가 감동받은 첫 가수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건데 이렇다시피 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레이즈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는 레이즈한테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고 있어요. 맞죠? 맞아요 진짜 저희 진짜로 자주 얘기해요. 맞아요 진짜 레이즈가 되게 저희가 되게 위로가 된다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이즈들 생각에 어떤 게 위로가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진짜 레이즈들이 저희한테 보내주는 편지라든지 아니면 글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들 덕분에 저희가 엄청 감동받고 엄청 위로받고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팀이 돼서 그러니까. 팬분들이 있다는 게 행운입니다. 행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어쨌든 항상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위로 전해주셔서. 아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MS 우주 화이팅. 헐 엄청 이쁘네요. 훨씬 이쁘고 훨씬 좋네요.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펙트도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들어왔다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레이저 갈게 안녕. 방해해서 미안해. 아 괜찮아요. 레이저 미안해 안녕. 남은 곡도 화이팅. 오케이. 모든 날
네. 뭔가 이렇게 바로 옆에 있어서 좀 말하기 부끄러웠는데 진짜 규현이 형은 그때뿐만 아니라 저한테 되게 위로가 많이 되어주는 형이라서 하필 또 이렇게 위로라는 주제로 형 얘기 하려고 하니까 딱 들어오네요. 어떻게 부끄럽게. 진짜 부끄러워. 제가 아마 레이즈 다음으로 부모님 다음으로 레이즈랑 부모님 다음으로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규현이 형이지 않을까. 거의 부모님급으로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댓글을 여기서 볼 수 있구나. 멋지네요. 우정 포에버. 레이즈들이랑 영원하려면 규현이 형이랑 영원해야죠. 둘 다 모두와 함께 영원하고 싶습니다. 하민이의 존재 바로 위로야. 감사합니다. 레이즈의 존재도 위로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제가 약간 코너 속의 코너처럼 이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항상 그냥 하민스 뮤직은 제가 부르는 걸로만 레이즈들한테 노래를 추천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르는 노래로만 소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제가 가끔 공식 카페에 감성 충전으로 올리는 것처럼 노래 추천을 한 곡씩 해보려고 해요. 그 주제에 맞는 노래를 한 곡씩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추천드릴 노래는 사실 조금 많이 유명한 노래예요. 이제 노래를 한 곡 같이 들을 건데 이거 볼륨 조절 이걸로 하면 되고 바로 오늘의 추천곡 오늘의 하민이의 추천곡은 폴킴 선배님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들어볼게요. 인스타가 나오네? 이럴 줄은 몰랐지. 죄송해요. 잘못 들었잖아.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태 뭐하다 준비도 안 했어 다 떠나고 왔는 아직 출발선 사람들은 저기 이 노래를 제가 처음 알게 됐던 게 아직 혼자 시작도 못 연습생 때예요. 연습생 때 이제 보컬 수업을 받을 때 레슨곡으로 받게 됐던 노래인데 내가 찾아봤었나 이 노래를? 이렇게 어떻게 우연하게 이 노래를 알게 됐었는데 좀 되게 가사가 조금 많이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이 노래도 약간 꿈을 이루는 사람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안에 내면에 있는 고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낸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때가 연습생이었으니까 물론 노래를 포기하기를 결심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노래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했었지만 뭔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생각도 많이 났었고요. 또 그때 생각도 많이 났었고 그때 당시에도 또 연습생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나에게 물어 정말 자신있냐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여기 단락이 진짜 저한테
엄청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엄청 사실 이 노래를 들으면 듣고 부르면서 약간 포기를 결심했을 때 생각이 많이 났던 게 주변에서도 되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고 그래서 그때 생각도 많이 났고 연습생 때 생각 연습생 당시에는 그 당시랑도 되게 잘 맞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약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콘서트 무대나 나중에 하게 된다면 아니면 레이즈들한테 어떠한 노래를 불러드릴 기회가 하미스미 말고 기회가 생긴다면 이 노래도 꼭 해보고 싶어요. 노래 크단 댓글을 이제 봤네. 거의 노래 끝났는데. 아민이의 위로의 가...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연결이 불안정하면 안 되는데. 아, 자꾸 댓글로도 끊긴. 형,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지금 아직 안 나오는 건가? 안 나오는 건가? 안 나오는 건가? 하미 목소리가 안 들려. 그 당시에 위로받았던 노래가 지금에는 추억으로 온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이게 어찌됐던 힘든 일도 힘들었던 일도 즐거웠던 일도 다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이제 와서 레이즈한테 얘기할 때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하듯이 뭔가 요새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저한테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은 지나고 나면 어차피 다 추억인데 힘든 일이 있어도 이제 지금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이것도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와 이제 다행이다. 노래 들을 때 당시의 기억이 나는 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노래가 이래서 정말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노래를 통해서 뭔가 이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 아니면 이 노래를 내가 접했던 기억이 있을 때 그러니까 들으면 바로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도 블룸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발칙하게를 들으면은 뭔가 그때 기억들이 다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건 사담이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세 곡을 준비했었는데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는 노래거든요. 계속 손을 굳혀놓고 있었으니까 약간 손도 약간 풀편? 손도 조금 풀 겸 또 이제 레이즈한테 앞에 두 곡이 다 약간 레이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아놓은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노래인데 정말 레이즈한테 엄청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담겨있는 노래다라고 생각을 했던 노래를 잠깐 짧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피아노 노래니까 약간 아이고
이렇게 하고 됐어, 됐어, 완벽해. 뭐지? 준비한 노래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악보를 조금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악보를 띄워놓고 그러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곡일까요? 아시는 노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태연 선배님의 You Are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레이즈 목이 되게 갈라지네? 네, 제가 이 노래를 레이즈한테 불러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이유가 뭔가 되게 저희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니까 되게 저희 이야기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맨 처음에 가사도 오랫동안 내 마음에 구름같은 비가 내려 따스한 햇살 비추길 간절히 바랬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저희 연습생 생활을 하던 때가 떠올랐었고 그리고 막 뭐라고 해야 되죠? 가사 중간에 뒤에 부분에 보시면은 일곱 빛으로 온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여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약간 전 이렇게 해석을 해봤던 게 제가 불러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일곱 빛이잖아요. 일곱 빛이 이제 저희 멤버들이 일곱 명이니까 저희 멤버들이 갖고 있는 각가지 빛으로 각가지 색의 빛으로 레이즈의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서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게 됐습니다. 엄청 레이즈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진심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드리고 싶다 약간 이런 데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레이즈들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진짜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말 너무 이쁘게 한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다. 미안한데 이미 물들었어.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되게 급하게 사실 이 노래를 레이즈한테 불러드리려고 했어가지고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제대로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1회성으로 짧게 끝나긴 살짝 아쉽기 때문에 언젠가 커버해서 저희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과제하다가 소름이 쫙 돋아서 다 멈추고 들었어. 너무 놀랐어. 최고다 진짜. 와 진짜 완전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니 어마어마한데요. 못하는 게 뭐지? 레이즈한테 나쁜 말하기? 그런 거 못합니다. 레이즈 생각 안 하기? 그런 거 못해요. ENY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ENY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마지막 곡을 불러드릴 건데요. 마지막 곡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 옥상달빛 선배님의 달리기라는 노래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옥상달빛 선배님의 달리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가볼게요.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을 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 창피하게 멈춰설 수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게 박수조차 난 매일인 걸 단 한 가지 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걸 들을
방금 들으신 노래는 옥상달빛 선배님의 달리기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고르게 된 이유는 이 노래가 좀 많이 수능 뭐라고 해야 되지? 수능 격려 노래? 수험생들을 좀 많이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되게 옥상달빛 선배님 옥상달빛 선배님들 노래들 대부분 다는 너무 일반화니까 옥상달빛 선배님들 노래들 중에 위로가 되어주는 노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노래는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약간 좀 이 길고 긴 레이스가 끝나면은 이 길고 긴 레이스가 끝나고 하면은 이제 쉴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 보자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해석을 해봤을 때 그래서 레이즈들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 노래를 엄청 제가 만약에 힘들었을 당시에 이 노래를 알았으면 좀 많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특히 뭐라고 해야 되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게는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이 부분이랑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쉴 수 있다는 거 이쪽 이렇게 두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이라는 가사를 듣고 되게 엄청 그냥 뭔가 되게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 가사를 듣자마자 내가 약간 굳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1, 2등이 아니어도 주인공이 아니어도 남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박수가 또 남에게 축하를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로도 남에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나에게 해주는 위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있겠구나 나는 내 삶을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난 나만의 네, 그런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고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들으면서 뭔가 가끔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요새는 조금 많이 안 힘든데 연습생 때 연습을 했을 때나 이럴 때는 되게 아 너무 연습이 힘들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와 진짜 너무 힘든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쉴 수 있다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엄청 나중이 되면은 쉴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지금은 우리 ENY라는 팀과 우리를 응원해주는 레이즈만 생각을 하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준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더 오히려 저한테 위로가 돼서 약간 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굉장히 안 힘듭니다. 이제 굳이 약간 힘들어할 부분을 찾아보자면 인 거지. 지금은 정말 레이즈들 덕분에 정말 힘들지 않고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뭐야? 제가 두 번째로 불러드렸던 노래는 폴킴 선배님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어느새 벌써 이렇게 9시가 다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미스 뮤직을 조금 바꿔보고 좀 이런 형식으로 가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바꿔볼 시절에는 좀 되게 아 이거 내가 좀 많이 시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이 제가 한 시간을 해왔었는데 그거보다 한 시간을 못 채울 것 같은 거예요. 막 괜히 제가 말을 그렇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 내가 이걸로 말을 레이즈랑 소통을 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채워야 되는데 아 이거 내가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벌써 끝나갈 시간이 다 온 것 같아요. 이건 오프닝 맞죠? 엔딩입니다. 아, 잠깐만.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제가 엔딩할 때 꼭 이걸 틀고 싶었어요. 참 뻔하죠? 뻔하지만 저희한테 엔딩은 엔딩이니까. 수줍어하던 옛날의 하민이가 아니네. 저 아직 수줍은데요? 레이즈들이랑 함께하면 아직도 수줍습니다. 레이즈들한테는 더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ENY 엔딩 나오니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전 어쩔 수 없나봐요. 전 엔딩 인스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엔딩 제가 엔딩할 때 이거를 틀고 엔딩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틀게 됐습니다. 엔딩 안돼 이거 시작이야. 하민아 이제 두 번째 곡 부르자. 두 번째 곡 다시 불러야 되는 건가요? 하민스 뮤직 끝나고 하민 소통 방송 시작하죠. 저도 사실 이걸 굉장히 아끼고 싶은데 저희가 요새 연습이 굉장합니다. 요새 거의 어제도 새벽에 늦게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그거라서 오늘 끝내고 연습하러 가야 돼요. 이제 레이즈들한테 멋진 무대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소통 조금 하다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끊기니까 더 오래 해야 해. 끊긴 만큼 자주 와주기로 했잖아. 더 자주 올 수 있는 하민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네 오늘 이렇게 위로라는 주제를 통해서 레이즈들과 이렇게 사실 제 얘기만 거의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제를 미리 정하자. 다음 주제를 미리 정해서 이제 레이즈들한테 그거랑 그 주제 하면 생각나는 노래들을 추천받아볼까 해요. 무슨 주제가 있지? 오늘 위로 했으니까 오늘 위로를 했으니까 7월이잖아요 다음 달이. 10월이면은 7월 하면 여름이잖아요. 그쵸? 여름이면은 여름 하면 생각나는 노래? 괜찮나? 주제 여름 어떤지. 아! 통했네요. 여름 어때요? 다음 주제로 여름 노래 약간 여름에 관련된 노래가 아니어도 뭔가 여름에 추억 있는 노래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살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들었었는데 이게 나한테 굉장히 어떤 영향을 줬다. 약간 이런 식의 노래들? 이런 류의 노래들? 그런 노래로 주제를 정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여름은 어떠셨습니까? 가 주제입니다. 뭐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해 주셔도 좋고, 여름에 들으면 좋은 노래를 추천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나의 어떤 시절 나의 여름에 참여했던 노래,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시절 내 여름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 약간 이런 노래도 좋으니 다양한 여름에 관련된 노래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요 가능한가요? 동요 물론 있어서 동요도 부를 수 있습니다. 난 여름의 추억의 노래는 블룸이야. 맞네요. 거의 여름 들어가는 딱 타이밍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다음 하미스뮤직의 주제는 여름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의 여름은 어땠습니까? 레이즈의 여름은 어땠나요? 를 주제로 다음 7월 또 모두가 지루해할 첫째 주 목요일 저녁에 그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미스뮤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올게요. 저희는 연습을 해서 더 레이즈한테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오늘 너무 봐줘서 고맙고, 제 별거 아닌 이야기들, 위로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한테 오늘도 위로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민이었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안녕.